빌려서 내 집처럼 사는 공공임대주택. 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집의 마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자리한 한 아파트. 초록 공간의 정체는 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논과 텃밭 덕분에 번동 주공 3단지는 국내 1호 친환경 생태 아파트가 됐습니다.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의 공공임대 아파트. 30년이 흐르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에게 서울에서 함께 살 집을 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의 공고가 떴고 운 좋게도 당첨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지하철까지는 불과 2분 거리. 이제 서울에서 역세권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또 행복주택은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데도 가격이 되게 싼 편이어가지고 진짜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노태우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이곳의 주택 우리나라 공공임대 아파트는 1990년 서울시 번동 주공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절대적인 주택량의 부족이 문제이던 초창기는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지만 그 후 시대가 요구하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박다솜 씨도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분석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제도로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전세계약을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는 6천만 원짜리 주택이고 저는 100만 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이제 내고 5,900만 원 대출해 주신 거에 이자로 한 7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이제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어요. 그럼 주거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오스트리아 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빈에서 사회주택은 시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주택입니다. Ja, es ist fantastisch mit den Kindern, weil es eine sehr grüne und verkehrsberuhigte Nachbarschaft ist und die kleinen Kinder hier sehr selbstständig sich bewegen können und das macht es sehr leicht hier. 비영리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비엔나 시청에서는 다소 특이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거복지센터를 찾아 자신이 이사갈 집을 찾는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들 덕분에 오스트리아에서는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1층 카페가 늘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도 일종의 공적주택. 이 건물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집에는 이곳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독특한 공간들이 많은데요. 문화회관도 그중 한 곳입니다. 덕분에 이 공적주택은 이 지역의 문화중심 공간이 됐습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마음 맞는 이웃과 어울려 정해진 기한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오스트리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Ich fühle mich hier so wohl in der Gemeinschaft, dass ich sicher nicht ein eigenes großes Heim haben möchte. 하남 미사 일대에 들어선 2천여 세대의 대단지 공공임대 아파트. 그중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인 17단지 커뮤니티 시설은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주민들이 참여해 만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항상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공간을 이제 이용하시고 이 공간이 활성화되니까 오히려 이제 주변의 민영 아파트에서 이곳에 이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노력이 임대 아파트의 편견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상업 시설이나 공원이나 큰 잘 돼 있는 도로들이나 교통이나 그래서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성남 위례 35단지에 2,500여 세대의 장기 임대 단지를 지으면서 그중 164세대를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또한 입주민들에게도 큰 인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진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에 나아갈 길을 제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40만 호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근데 공공임대주택은 소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교육이라든지 보건, 의료라든지.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갖고 진정한 소셜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삶의 도약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사람과 삶을 품고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